얘들아, 안녕. 오늘도 DJ 엄진의 집에 예쁜 편지가 도착했어요. 짜잔. 와, 한번 열어볼게요. 오, 편지지도 엄청 예뻐요. 뭐라고 적었을까? DJ 엄지, 최애아이를 그려줄 수 있어. 예쁘게 그려줘 하고 루원 어린이가 보내주었네요. 사진도 있거든요. 자, 우리 루원 어린이 이렇게 그려달라는 거 맞나요? 그럼 오늘은 최애아이를 한번 그려볼게요. 지금부터 시작! 이러한 어린이, DJ 엄지가 그려준 최애아이 마음에 드나요? 우리 루원 어린이는 곧 있으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된대요. 우리 3학년이 되어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친구들하고 좋은 추억들 많이 많이 만들길 바랄게요.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. 안녕. 어린이 만들기 세상, 다음에 또 만나요.